내일부터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장기 주차 문제 등으로 혼잡과 사고 위험이 컸는데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으로 불법 주차가 풍선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스포츠 문화 여가 시설로 꼽히는 제주 종합경기장의 주차장입니다. 경기장을 찾는 이용자들뿐 아니라 한라산 등반객들과 공항 이용객들까지 몰리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빈번한 곳입니다.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제주시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 종합경기장 일원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전환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차 구획선 정비를 통해 기존 573대를 수용 가능했던 주차면을 946대까지 확대했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 차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주 경기장을 비롯해 한라체육관, 애양운동장 등 모두 8군데에 무인 주차 정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시범 운영 기간 인근 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30분이었던 무료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종합경기장 정문 인근과 실내 수영장과 주 경기장 사이에 조성된 114면의 주차면은 당분간 무료로 개방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무질서한 주차장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유료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주차 회전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실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최대 규모의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주변 지역 불법 주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